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실습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컴퓨터 실습. 자, 바탕화면에 엑셀 2007이 사실은 없는 거죠, 원래가. 그래서 저도 지금 없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저는 여기다 꺼내놨는데 여러분 혹시 없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가셔서 엑셀 2007 얘를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혹시나 실행했더니 뭐라고 창에 나오면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바탕화면이 엑셀 화면이 나오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오피스 단추 눌러서. 근데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집은 2010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2010은 똑같아요. 오피스 단추라는 말 대신에 여기 파일이라고 들어 있거든요. 그거 누르셔서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 현재까지는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 그리고 거기에 길버 커말이 이거. 그리고 01 섹션. 섹션 01 문제. 더블 클릭하면 섹션 01 문제라는 파일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이제 열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은 자동으로 문제가 열려요. 우리가 여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열리는데, 열리면 화면 밑에 여기에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공일, 기출공 이런 것처럼 여러 개 시트가 나와요. 그럼 그 시트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문제 유형을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책을 한번 볼게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얘를 열으래요. 그리고 어디에다 A의 첫 번째에서부터 E의 아홉 번째 요 안에다가 붙여 넣으래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걸 하기 위해서 빨간색 화살표로 지시사항이 돼 있잖아요. 세 가지 그대로 절차를 취할 거예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말 2급에 있는 섹션 폴더라는 곳에 가보면 사원임금 계산표점 txt라고 있을 거래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아까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말 2급에 01 섹션에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말이 없네요. 왜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엑셀만 보이세요라고 했어요. 얘를 클릭해서 txt로 바꾸든지 텍스트 파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 나오세요 모든 파일로 바꾸든지 해야 보여요. 그러면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게 보이나요? 근데 혹시 txt라는 글자도 보입니까? txt는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이죠. 요것도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한번 얘를 열어볼게요. 열기.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떠요. 야, 너 그거 엑셀이 아니던데? 엑셀이 아닌 거를 네가 엑셀로 가져올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txt는 메모장으로 작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엑셀에서도 메모장 형태로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친구는 엑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로 만든 게 아니라 텍스트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걔를 이 엑셀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프롬이 서로 다르잖아요, 기능이. 그러니까는 엑셀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하고 달라. 우리 집 형태로 맞춰야 될것 같아라고 해서 뜨는 겁니다. 자,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구분 기호로 분리돼 있어요. 구분 기호가 보시면 여기 중간에 쉼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쉼표. 콤마로. 우리 문제도 뭐라고 되냐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두 번째 빨간색 지시사항에.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선택하고 다음. 이때 탭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쉼표로 되어 있대요. 쉼표. 쉼표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따라락 구분이 됐어요. 쉼표를 딱 선택하는 순간, 자, 그러면 탭은 해제를 해야 되나요? 해제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쉼표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이렇게. 그리고 맞춤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위치가 달라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TXT 파일을 엑셀로 불러와서 변환시킨 결과예요. 여기 이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는 섹션 01이라는 문제, 이게 답안지거든요. 여기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섹션 01이라는 곳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사원임금 계산표에 가서 얘를 복사를 해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뭐 컨트롤 C 아니면 복사, 홈탭에 가도 있죠. 그렇죠. 누르셔가지고 점점점점 나타나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화면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원임금 계산표 말고 섹션 01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복사하고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누르면 답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는 유형. 밑에 기출 01로 갑니다. 기출 01이라는 밑에 시트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여기다 한번 또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오피스 산출 눌러서 열기 눌러서 이거를 TXT 파일로 바꾸세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바꾸세요. 그러면 사원임금 계산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열기를 가져올 때 어쩌고 저쩌고 다음 그다음에 쉼표 이걸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를 30페이지에 가면 6번에 그걸 복사해서 답안지에다 붙여넣어라 이거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32페이지. 사원임금 계산표는 닫으셔도 돼요. 사원임금 계산표는 닫으셔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성적 분석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붙여넣은 다음, A 두 번째 셀에다 붙여넣은 다음에 나누기를 하래요. 어? 아까는 텍스트 나누기 한 거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문제가 좀 달라요. 문제 뜻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열기 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기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얘를 살짝 내려놓고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가 없으면 사용자 계정은 있죠. 그렇죠? 가시면 여기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길버 컴마 리그비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시험장은 OA라는 폴더가 있어요. OA라는 폴더. 여기에 OA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OA라는 폴더. 이 안에 가보면 실제 답안지가 있어요. 이 안에다 저장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거지. 여기 가서, 01 섹션에 가서, 성적 분석이라는 얘를 불러오래. 먼저 얘를 열 거예요. 얘를 따당 침 이렇게 열려요. 여셨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전체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 모두 선택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컨트롤 A, 또는 뒤에서부터 블럭 잡든지, 앞에서부터 블럭을 잡든지, 블럭을 다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C, 또는 복사. 그리고 아까 밑에 엑셀 화면이 있었잖아요. 엑셀 화면. 섹션 01번 문제 무작정 따라하기 말고 기출 01. 기출 01. 그 B2. 아, 정정. A의 2. A 첫 번째가 아니라 A 두 번째. 여기다가 붙여넣긴 하래. 여기다 붙여넣은 후에 이거를 텍스트 나누기를 하래. 자, 그럼 일단 붙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시고 저 상단에 데이터 탭, 홈 탭, 데이터 탭이라고 불러요. 탭.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 그럼 똑같은 화면 뜰 거예요. 아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문제지에 보시면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오죠? 세미콜론으로.
자, 그러면 너비가 일정한 거 아니죠? 9번 기호죠. 다음. 탭이라고요? 세미콜론이라고. 여기 보면 글자와 글자, 숫자와 숫자 사이에 세미콜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미콜론 누르면 돼요. 탭은 안 빼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다음. 마침. 그럼 착 벌어져요. 알아서. 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막 엑셀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 집을 예를 한번 들을게요. 저희 집 가족 구성원 중에 엑셀을 모르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 19번째 제가 엑셀에다 입력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엑셀을 안 만져봤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근데 메모장은 어렵지 않게 입력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원고를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빈칸을 띄우던, 콤마를 누르던, 뭐, 실렛을 누르던, 뭔가를 기호를 쓰겠죠. 여기다 뭐, 이 기호를 넣던, 어떤 기호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왼쪽, 그 다음을 구분해서 좀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죠. 그 저는 이제 또일 때문에 나갔다 오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식구가, 쫙 입력해 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입력한 걸 가지고 엑셀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 방법이 여기에서 열기 눌러서 성적 분석을 불러와가지고 아까 세미콜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미콜론을 된 거를 불러와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아까 답안지에다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건지, 이렇게 붙일 건지, 이렇게 붙일 건지. 아니면 메모장에 있는 걸 아예 처음부터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얘는 이제 붙어서 나왔죠, 사실은요. 여기 말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도 붙었다. 이런 거안 붙는 방법이 없나? 다시 복사해서, 얘는 한번 붙은 거라서 계속 붙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은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작업을 하려니까는 바꾸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이거죠. 예.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열기 눌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은 상태에서 텍스트 나누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거예요. 요거. 자, 이러려면 한 가지 좀 작업이 더 필요해요.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더블 클릭. 새 통하면서 더블 클릭. 얘는 그냥 제가 불필요한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아까 답안지 여기에다가, 기출공이 여기다가 가져올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라고 했죠? 누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아까는 그냥 열기 눌러서 텍스트 파일을 필요할 건지, 엑셀만 필요할 건지, 다 가져올 건지 이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데이터 탭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있는 텍스트를 누르면 알아서 텍스트 파일만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세요. 총무부 사원 현황을 선택하시고, 가족이 누르면, 여기는 빈칸이 구분 기호예요. 우리 문제 32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구분 기호라고 체크해야 돼요. 너비가 일정한 거 아니에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체크하시고, 다음. 이때 공백을 클릭하시면 되죠. 세미콜론 탭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거는 공백이 중요한 거니까 공백. 공백을 딱 누르는 순간 알아서 짜라락 구분이 되죠. 다음 누르고 중요한 거.
얘는 특이하게 경영란은 빼고 가져오래요. 아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 거는 경영란은 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경영란에다 클릭하시고요. 너는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얘는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얘는 일반이 아니라 열 건너뜀이라고 나와요. 얘를 일반으로 하면 가져온다는 뜻이고 건너뛰면 그럼 얘는 안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력은 빼라 이거죠.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냥 누르면 가져와요. 예. 얘는 답안지 파일이 아닙니다. 임시로 불러온 거예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아까 우리 답안지 있었잖아요. 섹션 01 문제. 섹션 01 문제가 답안지잖아요. 거기에 기출 01 말고 기출 02에 어디에다가 B2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다 클릭해 놓고 붙이면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서 가져오면 안 되나요라고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가져오면 너비가 깨져요. 얘가 보세요. 너비가 있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부터 여기다 가져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얘를 가져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경력은 빼라 그랬잖아요. 너비가 틀어져 버려요. 너비가 틀어지면 뭐가 된다?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너비가 틀어졌잖아요, 지금요. 여기다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아까 너비가 이게 아니었죠? 얘는 좁고 얘는 넓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직접 가져오면 안 되고, 하나를 새로 하나 창을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임시로 불러와 넣어놓고, 얘를 복사해서 아까 정답지에다 붙여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딱 빼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기출공이라는 게 너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벌써 넓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새로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요거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밑에 빈 시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고 요 상태로 삭제를 안 하고 얘를 삭제 안 하고 이 상태로 제출하면 빵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빈 종이를 하나 만들지 말고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자. 하나의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자.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얘는 저장 안할 거니까. 그리고 이 답안지는 자동 저장이 돼서 넘어가요. 감독관 컴퓨터로. 시험 본부에서.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열어놓은 거는 어차피 뭐 저장을 하든 말든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애니까. 그래서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불러오겠다. 여기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구분교로 돼 있고 공백으로 돼 있고 경력은 빼고 아무데나 가져와라. 아무데나 가져와라. 그래갖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실제 문제지 B2에다 붙이면 촥될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뭐가 있다? 직접 열기 눌러서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답안지를 불러와가지고 그거를 나누기 한 다음에 복사해서 답안지로 붙이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컴퓨터에 가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봐가지고 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A2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바로 붙어버렸죠. 본래 붙는 건 아니었는데 그럼 아까 이렇게 쪼르륵 정렬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를 이제 나눠가지고 또 하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지에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뭐를 붙여 넣은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시오라고 돼 있고, 어떤 애는 얘를 열어서 얘를 붙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하세요라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셋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고. 왜냐면 과정은 저장이 안 돼요. 결과만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 컴활 시험은 결과만 확인하시면 돼요.
34페이지로 갈게요. 섹션 공유본 문제 열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셀 서식인데, 셀 서식은 실제 다섯 문항 각각 2점짜리 10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14문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출 공일로 넘어가면 여기는 13문항인가를 처리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13문항, 14문항을 연습해 보면 실제 시험 문제는 5문항만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A 열의 너비를 조정하고 일행의 높이를 조정하는 게 나왔어요. A는 여기 있죠? 그럼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열 너비. A니까 A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직접 가서 그냥 A에다가 오른쪽 누르셔도 클릭이 되고 오른쪽 누른 것처럼 됩니다. 열 너비 가서 얼마로 바꾸라고요? 2. 영문자나 숫자 두 글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우리말로 한 글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1. 일행.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얼마? 24포인트. 열 너비의 숫자는 글자 수. 행 높이의 숫자는 포인트. 포인트. 그러니까 높이가 좀 높아진 셈이죠? 이게 1번 문제예요. 2번. B의 네 번째부터 B 14번째까지, 여기 데이터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에 자세히 보시면 SE 대시, 여기 SE하고 사이에다가 이걸 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편집이지 않습니까? 편집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엑셀에서의 글자 편집. 글자 편집이라고 하기 말고 셀 편집이라고 하죠. 뭐셀 편집. 글자를 수정하세요.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도 간단한 메모는 돼 있을 거예요.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새로 입력한다. 조금 그러네.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SE-001. 새로 입력하라는 얘기잖아.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꿔라고 하면 그땐 새로 입력해야 되겠지만은. F2번 키. F2번 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작업을 한다. F2번 키 누른다. F2번은 이거예요. 아까 윈도우에서 F2번이 뭐라 그랬죠? F1번이 뭐라 그랬죠? 도움말. F2번은 폴더나 파일의 이름 바꾸기. F3번은 찾기. 엄마? 엄마? F5번은 새로 고침. 30분 전 얘기도 아닌데. 여기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F2번은 뭐 하는 거냐면은 글자를 고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고쳐라고 F2번을 누르면요. 커서가 뒤로 가요. 그럼 마우스로 클릭을 하던 키보드로 움직여서 빼기 누르고 엔터 눌러야 밑으로 내려가죠? F2번 눌러서 옆으로 가서 빼기 누르고 엔터 쳐. 이렇게 바꾸란 얘기죠? 좀 불편한 것 같고. 자, 셀을 더블 클릭한다. 셀 더블 클릭해서 편집한다. 요거예요, 요거. 얘를. 여기다 더블 클릭하지 말고,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휙 골로 들어가요. 그때 오른손으로 빼기 누르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빼기 누를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 눌렀죠? 엔터 치지 말고 밑에 글자 더블 클릭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편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F2번 키를 눌러서 편집을 하는 게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다? 커서가 맨 뒤로 간다 하는 거. 이게 좀 불편했었죠?
F2번은 그랬고, 더블 클릭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수식 역줄은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셀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결과가 보일 수가 있고, 과정이 보일 수가 있어요. 결과는 셀에 보이고, 과정은 수식 역줄에 보입니다.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손으로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고. 저는 이렇게 눌러요. 빼기, 엔터. 빼기, 엔터. 그 마우스는 그 자리쯤에 갖다 놓고, 빼기, 엔터. 빼기, 엔터. 빼기, 엔터. 빼기, 엔터. 이렇게.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편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얘를 많이 써요. 이런 경우라면 더블 클릭해서 쓰는 거를 잘해요. F2번 키 누르는 거는 글자 뒤에 있는 글자를 고칠 때는 F2번 키 편해요. 홍길동이가, 근데 홍길동을 이렇게 고칠 때는 F2번 누르는 게 편해요. 근데 중간에 있는 글자를 고칠 때면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책의 해설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36페이지에 F2번 키 눌러서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 클릭해 놓고 빼기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래요. 이거 좀 미개이냐? 그랬더니 옆에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가의 조언에 보니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와 001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해 가지고 빼기 누르고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뭐는 빼먹었다? 수식 역줄을 클릭해서 편집하는 건 빼먹은 것 같아요. 그게 있다더라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글자를 한번 고쳐보시면 돼요. 이거 한 번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요. 저는 매번 뭐 엑셀 작업하고 파워포인트 아리한글 작업을 하니까는 하루도 이런 일을 뭐 몇백 번, 몇십 번 해봐요. 나름 손가락이 잘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고 낯설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세 번째 문제. 이름을 정의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름 정의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해놓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지의 네 번째, 여기죠. 지의 14번째, 여기까지를 마우스로 블록을 잡습니다. 마우스로 얘들의 블록을 잡아요. 셀에는 셀 주소가 있어요. L 두 번째 셀, L 세 번째 셀 하고 셀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도 주소가 있어요. 옛날 주소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0번지 1호라고 하는 주소가 있어요. 근데 주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 뭐라고 외워요? 정보센터.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너 어디 가니? 나 용광로 70번지 1호 가. 이러진 않잖아. 중부센터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4번째까지라고 셀 주소를 외우는 것보다는 최고율하고 이름을 외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지. 셀 주소보다는. 그래서 얘를 블럭을 잡은 다음에 쪽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이름 상자. 어디 찾으셨어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최고율. 이라고 이름을 써야 돼요. 하고 엔터. 그럼 하나를 가지고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이름을 정해줄 수 있어요. 여기는 개나리반 하고 여러 개를 여러 사람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정해줄 수도 있고, 각각 별명을 붙여주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셀에는 셀 주소가 있다. 근데 셀 주소보다는 뭐가 어쩔 때는 좋다? 주소보다 이름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셀 이름 정의 방법이 있어요. 셀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그런데 밑줄로 시작은 가능하다. 문자라고 말하는 건 뭐죠? 영문, 한글 이런 거. 문자와 숫자. 그리고 밑줄로 혼합해서 사용 가능하다. 세 번째,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셀 이름 정의하는 규정이에요. 다음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문제. 다음 셀 이름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썼어요. 두 번째는 홍길동이라고 썼어요. 세 번째에서는 홍 밑줄 길동이라고 썼어요. 네 번째에서는 홍 1234 길동이라고 썼어요. 잘못된 게 뭐죠? 홍한칸 떼고 길동. 얘는 틀린 거예요. 빈칸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보기를 또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보기 5번에 예를 들어서 1234 홍길동. 이것도 틀린 거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 숫자로 시작했잖아. 문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뭐가 때문에 틀린 거다? 빈칸에 들어가 틀린 거고, 빈칸에 들어가 틀린 거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필기시험 문제. 자, 그 다음. 메모. 메모를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어디다가? 지의 세 번째 셀,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붙여주고 싶은데, 그냥 포스트잇 하나 잘라가지고, 딱 붙이면 좋은데, 움직이면 또꽝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일 겁니다. 원래는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붙이는 거예요. 검토. 그래서 여기다가 새 메모, 그러면 새 메모가 되고, 이 메모 삭제, 그럼 메모 삭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메뉴판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이름은 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죠? 자, 메모 삽입을 누를 겁니다. 자, 뭐라고요? 아, 글자가 있네, 여기. 303-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 이름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얘를 지우세요라는 말은 없는데, 규정에는 없는데, 답안지를 보면은 다 지워져 있더라고.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세요, 그냥. 찝찝하니까 지우자고. 그리고 재고량 대비라고 쓰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재고량 그 가운데 공백도 똑같이 그냥 여기요. 문제지에 재고량 한칸 떼고 대비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지가. 문제지 보고 쓰는 거니까. 참고로 우리 책 오른쪽에 보면 결과가 있죠. 재고량 대비란 결과 보이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딱 여기에 있는 지시사항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몰라요. 어떤 시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결과를 보여줘요. 근데 안 보여줘요, 컴마는. 그러니까는 내가 얘를 제대로 한 건지 안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에는 따옴표 열고 재고량 한칸 띄고 대비 따옴표 닫고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문제지에. 그렇게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를 치면 줄이 내려가잖아요. 줄을 내려가시면 안 되고 재고량 대비란 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잖아요. 다른 데딱 클릭하면 메모가 사라져요. 근데 빨간 점은 나옵니다. 여기 빨간 점. 그래서 빨간 점 있는 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보였다가 마우스를 또 이동하면 사라져요. 근데 이 메모가 항상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거 눌러주면 항상 보입니다. 숨어라, 나타나라, 숨어라, 나타나라. 에이, 다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메모를 검토 탭에 가서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급한 마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을 다한 거예요. 항상 표시가 되게끔 하라고 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요, 실제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유형이에요. B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B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가 이게 본문 영역이잖아요. 여기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홈탭에 오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얘가 한 턱하니 가운데 와요. 근데 모르고 이만큼 블럭을 잡은 거야. 이렇게 병합이 됐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죠. 다시 누르면 해제돼요. 그 다시 원하는 영역만 선택하고 병합하고, 병합 하나로 합해라.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와라. 그리고 글꼴은 어떻게 하래요? 여기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이 아니라 화살표 눌러서 굴림, 굵게, 그 다음에 실선, 밑줄 치고, 글자 크기는 14. 굴림, 그다음에 14 크기, 굵게, 밑줄 치는 거. 밑줄 실선. 근데 밑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줄짜리, 한 줄짜리.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화살표가 있는 애들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이것도 보시면 밑줄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봐서는 밑줄이 하나짜리도 있고 두 줄짜리도 있고. 시험 문제 이중은요, 이중, 그럼 이중 하셔야 되고. 그냥 밑줄 그러면 밑줄 하나만 하시면 되고.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매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 다음. 영업소라는 글자가 있어요, 영업소. 그럼 글자를 고치러 가야죠? 고치러 가는 방법은 F2번 키 누르는 방법, 더블 클릭하는 방법, 위에 클릭하는 방법, 수식 입력줄 클릭하는 방법, 셋 중에 하나. 가서 글자 블럭 잡고 한자 키. 그럼 영업소는 한자 있죠? 얘를 변환. 그리고 엔터. 그다음에 그 여기 영업소별 재고 현황 앞에 뒤에다가 네모, 시커먼 네모 집어넣으래요. 아까 우리 엔터를 쳤는데 엔터 치고 들어갔으니까 다시 가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니면 저 위에 클릭해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네모, 시커먼 네모를 넣어야 돼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그리고 한자 키. 여기에, 이렇게. 네모가 보일 거예요. 시커먼 네모. 그렇죠? 끝에도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이렇게 입력을 하래요.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아, 키보드에 없는 기호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미음자뿐만 아니라 기역도 있어요.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고, 리을도 있고, 다 있어요. 히읗도 있고, 쌍기역도 있고,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안 되고, 기역에서 히읗까지, 기역에서 히읗까지,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이 중에 하나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봐도 되고요.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 옆으로 펼쳐지거든요.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주로 미음자로 해결하는 게 많이 나와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삽입에 가서 저기는 기호 누르는 거예요, 기호. 이 기호를 찾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다.
이건 우리나라니까 가능해요. 미국 컴퓨터에는 영문 엑셀에는 미음자 눌렀다 띄는 게 없잖아요. 우리말이 엑셀이니까 미음자 눌렀다 띄는 거고. 이건 엑셀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B3부터 B3. B3이 여기네요. G3. B3부터 G3. 얘를 어떻게 하래요?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저 위에 있는 건 세로 가운데 맞춤. 이건 세로 가운데 맞춤. 세로 위쪽, 세로 아래쪽, 세로 가운데. 이건 왼쪽, 가로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하고, 다시 누르시면 안 돼요. 가운데 해놨다가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 가운데에서 빠져나가요. 가운데 한번 누르시면 가운데 됐죠? 그 다음. 치우는 거는 여기 노란 페인트통. 페인트통에 가서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연한 파랑. 파랑인지, 진한 파랑인지, 연한 파랑인지, 녹색인지, 연한 녹색인지 메시지가 떠요. 연한 파랑 확인하시고 클릭. 그러면 돼요. 급하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 얘가 연한 파랑인지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거 0.5초밖에 안 걸리거든. 9번까지 갈 겁니다. 9번까지. B4부터 B4. C14까지. 얘들. 얘는 가로 가운데 하래요. 이건 어렵지 않지, 뭐. 가로 가운데. 요렇게 꾸미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요. 10번서부터는 사실은 지금 공부한 거는 뭐 아까 이름 정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좀 제외하놓고는 뭐 아래 한글에서도 작업하고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번서부터 뒤에 있는 거는 몇 개는 뭐 엑셀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엑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시간이 좀 걸려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